외곽에 대한 수비, 석점을 더 이상은 실점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줬거든요. 맞습니다. 자, 1쿼터 주요 장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 뭐 김보미 선수의 석점으로 올 경기가 출발이 됐고요. 1차전에 이어서 2차전도 역시 어철한 선수는 아주 멋진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심성용도 첫 득점, 이 득점 이후에 이제 더 이상의 추가 득점은 나오지 않았던 심성용 선수입니다. 계속해서 뭐 득점을 주고받았던 양 팀. 안타츠 선수도 예, 득점을 가담해 줬습니다. 1쿼터에 석점 2개가 터진 KB타즈. 계속 정우준 위원과 제가 중복되는 이런 코멘트 자체가 마무리의 능력 차이가 워낙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더 많잖아요, 우리 은행이. 그렇습니다. 네. 그런 차이가 큰 경기이다 보니까 더 확연하게 지금 눈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북해진 힘내준 거. 자, 이 스텝백 석점. 단타츠를 앞에 두고 마무리하는 득점은 의미가 있었습니다. 김정우 선수 오늘도 화려한 축감을 계속 뽐내고 있습니다. 석점 3개 오늘 들어가고 있고요. 허리가 들어와서 이제 경기를 약간 좀 풀어주는 역할. 네, 해리스보다는 스피드에 앞서는 박지우 선수의 득점. 자, 어려운 슈팅을 더 좋아하는 걸까요? 예, 강하정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. 강하정 선수가 조금 더 득점을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박지우 선수, 단터스 선수의 호기 플레이로 인한 득점도 좀 나와줘야 되겠고요. 거기서 또 파생되는 3점 슛이 나와야 선수들의 신이 날 텐데요. 그것이 그렇습니다.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네, 정말 먼 거리 석점 그리고 연속 득점까지 나오면서 박태진이 또 나타난 2쿼터였습니다. 자, 마지막 득점의 장면인데요. 자, 이 득점은 KB타즈 입장에서 일단 한숨을 돌려